있습니다. 자, 열반입니다. 92쪽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제5장의 마지막을 네 번째 부경법인 열반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 가지 궁극적인 것, 즉 구경법에 대한 길라잡이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으로 언정한 니빠나는 니스하고 와입니다. 와는 투 블로우입니다. 분다는 말입니다. 그죠? 니스는 밖으로니까 니스 와를 불어서 끝나는, 그렇죠? 그죠? 이제 불어서 끄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불어서 꺼진 상태, 그죠? 예, 불어서 꺼진 상태, 그거를 열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불어서 꺼지는가 하면은, 예, 탐욕, 성냄, 어리석음. 뭐 적어놨죠, 그죠? 초기경에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열반이라고 설명하며, 본 아비다부터 상관은 얽힘이라 부르는 가래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열반이라 한다. 그죠?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졌다는 게 이게 있잖아요. 부처님의 세 번째 설법이라 할 수 있는 불타오름경의 메인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타오름경은, 우리 뭡니까?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무려 몇 명이 알아는 게 있어요? 천 명이 알아는 게 있어요. 그죠? 저는 처음엔 좀 그런 좀 부대 사람들 있잖아요. 절집한 사람들 불화를 좀 쳐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천 명이 함께 동시에, 그죠? 알아는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제가 번역하면서 했잖아요. 상대니까 나오는 거. 번역하면서 음미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 명이 동시에 알아야 됐으니까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왕창 났겠죠, 그죠? 예, 그래갖고 빈비사로 왕이, 예, 놀래갖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냐면, 이 가슴 사명제 있잖아요. 빈비사로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람은 수행자들입니다. 예. 그러고, 제 위에 가서, 부르니까, 가서, 우리가 자라온 마가섭 도장 아닙니다. 그죠?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드리고, 부처님께서는 저희 스승이 때리고 보니까, 빈비사로 왕이 믿고, 그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절대적인 이제 빈비사로 왕도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 무슨 가르침을 듣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중요한 경이라서 꼭 인용을 해놨습니다. 44번 주의지, 그죠?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이 꺼진 상태가 뭡니까? 우리 이제 해탈 열반이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보면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여모, 유혹, 해탈, 궁해탈. 이 해탈이 바로 열반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탐진치가 이제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했으니까요. 이거는 우리 무상고, 무아 가운데 불타오르는 경우는 고를 강조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그죠? 그 탐진치로 불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꺼지는 상태가 바로 깨달음 열반의 실현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주에다가 달아놨습니다. 초판에는 없는 겁니다. 전쟁판에서 갖다 놓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열반은 이제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다. 이제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 또 유명한 열반경 했죠. 그죠? 우리 사리부터 존재한테, 그죠? 그거 와서, 그죠? 열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열반입니까? 일어나! 이랬겠죠, 그죠? 그죠? 당신들 뭐 궁극적인 행복이 뭐 열반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열반이냐? 일어나! 이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리부터 존재가 뭐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까?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 이를 일러 열반을 한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열반을, 뭡니까? 열반의 특징은 92쪽 제일 밑입니다. 그죠? 특징은 고요함이고, 죽지 않는 역할을 하고, 안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표상이 없음으로 나타나고, 사령분별이 없음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 역할, 나타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그죠? 이 열반을 우리 아비다문타 상가하는, 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앞에까지는 제가 뭐 설명식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열반에 대한 정의를 93쪽 그 30번에 보면은 아비다문타 상가하는, 아비다문타 상가에서 아로문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열반은 1. 출세간이라 불리고 2. 네 가지 도로서 실현해야 하며 3. 도와 과의 대상이고 4. 얽힘이라 부르는 가려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열반은 되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아주 명쾌한 성경입니다, 그죠? 예, 열반은 출세관입니다, 맞죠, 그죠? 그죠? 우리, 그죠? 그 세관법, 출세관법 하면 앞에 81법은 세관법이고, 그죠? 열반은 출세관법입니다. 그러면 열반을 실현한다는데, 열반은 뭐로서 이제 실현하냐? 네 가지 도로서, 이 도라는 게, 예리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입니다, 그죠? 이 도로서 실현하면, 도와 과의 대상이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처음에, 그러니까 200쪽 도표할 때 제가 딱 말씀드렸죠, 그죠? 열반은 뭡니까? 열반 특징은 열반은 뭡니까? 예, 우리 그죠? 우리 그 출세가 마음 있잖아요. 출세가 마음 뭐 도화과 작게는 8가지, 많게는 40가지가 되죠, 그죠? 예, 출세가 마음의 그 뭡니까? 어떤 걸 출세가 마음이냐면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됐죠, 그죠? 우리 앞에 저 3장 4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도화과의 대상이 되고. 얽힘이라 부르는 갈래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사승계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죠? 우리 고집 멸도 할 때, 그죠? 그 멸승제는 갈래가 예, 해소된 경지, 소멸된 경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면 다시 94쪽입니다. 자, 열반을 예, 세 가지로 지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은 고유성질로는 하나다. 그렇지만 구분하는 방편에 따라 유여열반의 요소와 무여열반의 요소로 두 가지다. 그리고 뭡니까? 형태에 따라서는 세 가지다. 즉 공함, 토상없음, 원함없음. 그런 게 뭡니까? 공한 열반, 토상없는 열반, 원함없는 열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반을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고유성질로 보면 열반은 그죠? 그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고유성질로서의 열반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앞에 92페이지 나왔죠, 그죠? 고요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죠? 죽지 않는 역할을 한다는 이런 고유성질에 따라가지고 고유성질을 보면 하나고 구분하는 방편에 따라서, 그죠?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그죠? 이제 그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공함, 조상없음, 원함없음입니다. 그 다음 밑에 설명했습니다. 열반은 고유성질로서는 하나다. 즉, 구경법의 측면에서 보면 열반은 하나다. 그것은 출세관이며 형성된 것을 완전히 벗어난 형성되지 않은 것이고 고요함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고유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유열반, 무열반입니다. 비록 열반은 고요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이지만 우빠디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됐습니다. 우빠디는 밑에 설명 나오는 주석에서는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유열반 무열반 번역 자체가 사우빠디, 그죠? 사우빠디, 이제 안우빠디 이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죠? 자, 우빠디 그때 그죠? 자, 우빠디는 우빠아다에서 발생된 이제 남성명사로. 예, 위로 받아들이다라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거머쥐고 있음, 남아있는 것, 나머지를 뜻한다. 거의 대부분 사우빠디 세사와 안우빠디 세사의 문맥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빨리 3장에서 있잖아요. 예, 우빠디라는 말을 예, 그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우빠디 세사, 안우빠디 세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들은 이 우빠디가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연료와 같은 것이어서 바로 오온을 가르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요 부분 그 출처가 나옵니다. 그럼 세사는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문자는 그대로 남아있음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빠디 세사를 중국에서는 여로 옹기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빠디가 있으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유여 없으면 뭡니까? 무여 됐죠. 그죠? 우빠디가 있으면은 우빠디가 남아있으면 유여, 우빠디가 남아있지 않으면 무여.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오온이 남아있는 상태의 열반이면은 유여열반이고, 오온까지 뭡니까? 열한 열반이면은 무여열반이고,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부처님이 되셨다, 아란이 됐다, 이런 말은 뭡니까? 열반을 체득한 거지, 그죠? 탐진치가 다 소멸됐고요. 열반을 체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살아계시죠? 오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의 열반은 우리는 유여열반이라고요. 이제 부처님이나 아란이 뭡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멸 혹은 그죠? 인종을 하게 되면은 온까지도 다 소멸해버리죠, 그죠? 예, 그러면 온까지 다 소멸하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거를 무여열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까지 소멸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무여열반을 읽으라? 그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반이 무위법이 위세계와 말장난 끊임이 되어버린다. 상자부 불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투철합니다.
근데 이제 북방으로 들어온 겁니까? 요, 상자고 있어요. 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해나면 그죠? 굉장한 건수죠, 그죠? 예, 그릇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제 희로네 가갖고, 예, 그렇죠. 뭐, 그런 대포가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오, 그래도 뭐, 말을 안 하고, 말하는 게 아니면 알아서 하시오. 뭐. 물론 자유입니다. 아이. 나는 그게 좋아요. 하세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상대부분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예, 어떤 게 무예열반이냐. 예, 말 안 한다. 어, 근데 원까지 없으신 분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죠? 야, 그래도 뭐가, 결혼은, 뭐, 여러 가지 사실 문제는 많아요. 말 안 하고 꼭 닫고 있으면, 그죠? 문제는 많은데, 문제 많아도 뭡니까? 상대부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말 안 한다. 항상 상대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 선생님이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건 말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그 시대에, 그죠?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그 시대의 어떤 불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쪽에 항상 그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시대의 언어로 뭐 열반을 예,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 열반이 유열반, 무열반을 하나 더 해석되는 게 대승 유시공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무주처 열반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게 무주처 열반이냐. 막, 말은 수를 놓치고, 그죠? 근데 어떤 게 무주체 일반이냐 하면 그럼 또 뭡니까? 누가 일하다보면 또 침받고 있잖아, 그죠? 예. 저도 옛날에 막 전생에 있어서 막 잘했을 것 같죠, 그죠? 아, 그러다가 막 죽을 때 있잖아요. 아, 허망하다. 내가 다음 생에 내가, 예? 예. 내가 태어나서 죽어가면 난 절대로 이런 거 안 하려고 이런 행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말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유열반, 무열반. 왜? 이거는 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열반, 무열반까지 합니다. 여기서 여가 뭐냐? 우빠대가 뭐냐? 우빠대 세사가 뭐냐? 그건 온이다. 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열반을 쳐다가면 그건 유열반이고, 온이 소멸한 상태의 열반을 무열반을 한다.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에 그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석스들은 유열반과 무열반을 각각 95쪽이 차이셨죠? 그죠? 오염원이 완전히 소멸된 열반과 오온이 완전히 소멸될 열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그렇죠. 우리 열반을 처단한다는 것은 모든 번뇌, 모든 오염원들이 다 소멸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오염원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는 유열반이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오온까지 완전히 소멸된 열반은 뭡니까? 무열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하나 더 있긴 했네. 제가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세 가지가 했네, 그죠? 지가 찾아내는 거죠. 하나 뭡니까? 6월까지 완전히 소멸된 열반. 그렇게 살인까지 있잖아요. 지금은 살인이 있죠. 뭐 있는 거 없는 건 몰라요. 근데 스리랑카 보면 있는 거는 분명해요. 스리랑카 우리 부처님 치골살이 있죠. 치사리가 스리랑카 그 캔디 가면 보관되고 1년 한 번씩 공개한다 그러거든요. 공개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 후대 뭐 큰 스님 사리를 뭐 부처님 치사리라고 했는데 누가 알아? 그거는 예, 쉽게 말하면 예, 그 족보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사리가 어떻게 해서 스리랑카 오는가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그거를 역사를 밝혀낸 게 있습니다. 됩니까? 그거 해라고죠. 그래서 스리랑카까지 어떻게 전승되고 오는가 그걸 명쾌하게 밝혀놨습니다. 그 부대 조사땡이 어찌가 아니냐. 그런 말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 말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당신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 보시오. 아, 미소 부족되겠죠, 그죠? 호,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죠? 예, 그 말은 똑같아. 예? 역사가 이런 분명히 지금 15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못 믿으면은 당신 할아버지가 있지 않았다. 응? 근데 나는 태어났다. 그건 정말 호기죠, 그죠? 예, 그 말은 똑같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뭐 이해하시죠, 그죠? 예. 그래도 난 뭡니까? 안 믿으면 됩니다. 불교는 자유입니다, 그죠? 네, 자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불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죠? 뭐, 6월까지, 그러니까 사리까지 완전히 소멸된 열반. 그래서, 다투, 빠리니, 빠나, 이렇게 우리가 넣어서 세 가지 반열반으로 정리하고 됐습니다. 그죠? 그, 띠니, 빠리니, 빠나니 해서, 그죠? 띠가 니까야 우리 주석사에서, 예, 이렇게,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자, 형태에 따라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했느냐. 요거를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은 아까라는데, 뭐 아까는 저는 제일 쉽게 뭐 형태로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했냐.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뭡니까? 막 7,000번 떠드는 게 뭡니까? 6단계,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6단계의 가르침,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호, 이욕, 해탈, 구해탈 되죠. 그죠? 요 해탈의 열반을 실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뭡니까? 딱, 우리가, 뭡니까? 수행이 들어서 딱 깨뜨려 봐야 되는 게 뭡니까? 해체해서 드러나는, 두 번째 드러나는 무상고, 무아입니다. 되죠? 무상선은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무상을 통찰함으로 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를 통찰함으로 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아를 통찰함으로 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무상, 고, 무아를 통해서 실현하는 열반은 요 세 가지 말고는 실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수행 과정은 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명상 주제는 여러 가지겠지만요. 여기 들어간 요 청정도는 21장 이런 데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9장에서 여기 나옵니다. 그죠? 여기 9장에 보면은 저 우리 그 명상 주제의 길라잡이 있잖아요. 거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무상을, 우리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무상을 통찰해서 열반을 실현했다면, 그거는 뭡니까? 무상이니까, 여기서 뭡니까? 무상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님이 딱까지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을 통해서 한 해탈을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표상 없음이죠? 표상 없음이 한자로 보면 무상입니다. 되죠? 이때 상자는 모양 상자입니다. 우리가 무상이라 할 때는 안이자는 그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무상 해탈할 때 이거는 예, 무상 이겁니다. 무상상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상을 여기서 상은 표상을 얘기하는 거죠. 안이 있다 이제 밑반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무상의 무상의 계약에서죠. 예, 무상을 깨뚫어보고 한 해탈을 여기서 말하는 무상 해탈입니다. 이 몇 페이지 나온 371쪽에 보면 세 가지 해탈이 완물이라고 나옵니다. 9장이거든요. 지금 살짝 한번 펴보십시오. 371쪽입니다. 371쪽 살 펴보니까 세 가지 해탈이 완물을 해놨죠. 예. 예,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은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입니다. 무상을 통찰하느냐, 괴로움을 통찰하느냐, 무아를 통찰하느냐.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을 통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표상 없는 해탈이 됩니다. 무상 해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괴로움을, 고를 통찰하면 어떻게 되죠? 고에 참 사무치 들으면 어떻게 되죠? 예? 일체가 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속적인 데서 바라는 게 있겠어요? 우리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죠? 괴로움이라고, 일체가 괴로움이라고 통찰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랄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무원 해탈을 합니다. 그래서 원함 없음으로 한글로 옮겼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원 해놨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무아라고 해서, 무아에 개합한 사람, 무아를 통해서 해탈한 사람을, 무아는 항상 뭡니까? 이미 여기서도 그렇죠, 그죠? 공과 연결이 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미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회정문 용수선 자주에서 보면은 공과 무아는 동료라고 대승불교의 아버지 그죠 용수선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등급시 용수선님 말씀하시겠어요? 자, 이런 걸로 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과 무아는 같은 계열로 봅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무아를 통찰해서 한 해탈을 공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다음 이제 무상을 통찰해서 한 해탈을 무상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뭡니까? 배움, 고를 통찰해서 한 해탈을 무원 해탈이라는데, 이건 다음 371쪽 있잖아요. 9장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우리 그죠? 요 세 가지로 하면 열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죠, 그죠? 첫째로 하나는 뭡니까? 열반의 고위승결을 보면 열반의 이름 붙은 것은 전부 뭡니까? 또 같은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구분하는 방편에 따라서 빠기가 있는지 않느냐, 그죠? 자, 고온이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 보면은 유여 열반과 무여 열반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제 이 열반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통해서 열반을 체득했느냐 하면은 그 열반을 체득한 그 방법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예, 그죠? 공, 그죠? 무상, 무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순서로 우리 무상고 무아로 하면은 무상, 무원, 공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요 안옥다 선생님은 공을 먼저 이렇게 앞에 적어놨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되게 됩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자, 96쪽입니다. 가래에서 벗어난 대선인들은 열반은 불사요 다함이 없고 형성된 것이 아니고 위험은 경제라고 설하신다. 이와 같이 만과 만부수와 물질과 열반에는 네 가지 궁극적인 것을 이렇게서 설하셨다. 요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우리 4위 82법에 대한 기본 가르침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